자, 이번 시간에 윈도우 7의 특징 및 부팅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7의 특징인데요. 이전 버전의 윈도우즈보다 부팅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었어요. 드라이브 파일을 병렬 방식으로 한꺼번에 로드하기 때문에 부팅 시간이 빨라졌고요. 또 이전 버전의 윈도우즈보다 좀더 장치가 더 쉽고 빠르게, 또 인식률도 더 높죠. 그것은 자동으로 알아서 드라이브를 인식하고 편리하게 파일 검색과 복사 등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맞추기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로 스냅이죠. 이것은 창을 드래그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기를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 맞추기 기능 에어로 스냅부터 알아볼까요? 에어로 스냅은 창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맞춰지고요. 이렇게 가면 여기에 맞춰지고. 그 다음 위쪽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에어로 스냅 맞추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흔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기, 에어로 쉐이크라는 건데 이것은 창의 제목 표시를 클릭한 채로 좌우로 드래그하게 되면 선택한 창 외의 나머지 창들은 최소화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이 두 개가 열려 있을 때이 창을 쉐이크 흔들면 자,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최소화되었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털어내버린다. 이렇게 털어서 떨어뜨려버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도 편리해졌죠. 에어로 피크라고 해서 작업 표시의 프로그램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 미리 보기하고 클릭하면 바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에어로 피크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에다 가져가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뜨는 게 보이죠? 얘를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에어로 피크라고 하고요. 바탕화면도 이렇게 에어로 피크가 됩니다.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탕화면을 미리 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빠른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의 이 검색 상자에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 또는 폴더가 항목별로 분류돼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다음 라이브러리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폴더에 있는 파일을 마치 하나의 폴더에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보이죠? 문서나 비디오, 사진, 음악 등을 라이브러리로 모음집으로 묶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디어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별도의 코덱 다운로드 없이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부분이죠. 다운로드 없이 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홈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 그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용 네트워크 설정 기능이 포함이 되어서 파일이나 주변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컴퓨터라는 곳에 가보면요. 이렇게 홈 그룹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홈 그룹을 통해서 손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7은 32비트도 지원하지만 64비트도 지원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64비트를 지원하는 이유와 그 활용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로 4GB 이상의 대용량 메모리, 램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비트로 하게 되면 4GB 이상의 메모리를 꽂아도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64비트 지원 운영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4GB 이상의 대용량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윈도우 7의 특징 및 부팅인데요. 이 부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픽 카드가 작동, 전원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니터에 뭐가 나타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작동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는 바이오스가 작동하게 되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포스트 테스트를 통해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같은 하드웨어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부트 레코드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바로 뭐가 있냐? 바로 부팅 설정을 읽어서 부팅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부트MG야, 부트 매니저 파일을 통해서 부팅 설정 정보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어디래? 어디에? 부트 폴드 밑에 보면은 BCD라는 환경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팅 설정 정보를 읽어드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 로드 파일인 winroad.exe를 실행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NTOS kernel.exe, r.dll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하드웨어하고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파일들이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윈도우 세션 매니저, 이 세션은 사용자 세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일종의 사용자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세션 매니저인 smss.exe가 실행이 되고요. 실행되고 나면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winint.exe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자, 실행되고 나면 로컬 보안 관리하는 lsas.exe, 그 다음에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exe 파일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XP 운영체제와 좀 달라진 부분들이라면 이 bootmglexe 파일이 실행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winint.exe 파일이 실행이 되어서 이런 그 서버 프로그램들이 실행된다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윈도우 7의 종료인데요. 이것은 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작 시스템 종료를 선택하거나 바탕 화면에서도 Alt+F4를 누르면 윈도우 종료되어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시스템 종료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전환도 할수 있고, 뭐또 로그오프, 잠금, 뭐 다시 시작, 절전, 최대 절전 모드 등으로 등의 그 작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동작하게 되겠죠.